자, 한번 이 오늘 대창이라는 종목인데 여기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보면 일단은 많은 거래가 터진 자리가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이런 거는 큰 의미를 두기 힘들어요. 뭐 거래량적인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뒤에 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박스권이라고 이제 존재를 할수 있는 자리가 뭐한요 정도 요런 자리가 됩니다. 한 1,000원대가 되고. 그럼 이 1,000원대에 이 많은 물량들을 다 합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 물량에 대비해서 10분의 1도 안 돼요. 이 10분의 1은 되겠다. 한 3분의 1 정도 되겠죠. 요걸 다 합치면. 다 합치면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윗꼬리가 상당 부분이 이제 긴데, 이런 것들이 일봉상에서 이익실현이 나왔을 확률이 대단히 높은 봉이에요, 사실. 이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때, 예비군 훈련이었거든요. 2박 3일 동원 예비군이라 가지고. 2010년도, 맞아요. 이때 이 대창이라는 기업이 그때 제가 1140원인가? 1210원인가 그랬어요, 그 단가. 그 예비군 훈련 갔었는데, 그 3일 동안 계속 오르더라고. 아이가 기억납니다. 엄청 그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2010년도 4월 며칠이었는데, 4월 5일 제가 뭐 이렇게 갔을 거예요. 5, 6, 7인가, 뭐, 6, 7, 8인가 뭐 그랬어요, 그때. 엄청 갔어요, 그때. 뭐 이렇게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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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계속. 아니 맞네. 이 가격이 1210원인가? 뭐제 1170원 그랬어요. 그래서 빵빵빵 이렇게 이제 갔거든요. 와, 예비군 훈련 받았던 야, 씨, 이게 뭐 마이카노 싶어가지고 다음 주 됐는데 복귀했는데 또막 가더라고. 와, 이거 뭐고? 이러면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때 캤는데. 저는 이제 2400원을 팔았어요. 두배 그때 두배 먹고 팔았어요. 더 올라가요. 이때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겁나서 이제 팔았는데, 그 다음날 또요 상한가를 가더라고. 이때 15%죠. 뭐 아무튼 뭐 추억에 대한 얘기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주목을 보더라도 저가에서 거래량이 나온 게 이제 고가에서 이제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뭐 제가 매도를 했던 그 2,400원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이제 이익 실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고가에서 팔았다는 얘기죠. 그냥 이런 거는 이런 자리가 이제 상당한 저항이 됩니다. 그냥 요거는 이제 1,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1,000원에서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추세적으로 넘어간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 상당한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세력의 이탈이 나왔을 확률이 높죠. 여기 이제 돌아서 올라간단 말이죠. 그 의미가 없죠. 못 뚫습니다. 자, 설거지죠. 요거를 그림으로 바꿔서 그리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잖아요. 요 봉이 뭐예요? 이제 쌍봉 패턴, 쌍봉 패턴. 자, 요 봉도 잘 보세요.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제가 아까 얼마가 중요하다 했어요. 2,400원이에요. 그러니까 딱요 자리가 지금 맞고 어떻게 돼요? 주봉으로 이익 실현된 물량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주가는 빠지는 거죠. 익실 나오고. 그냥 이거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은 어떻다고? 더 약할 수 있죠. 반등이. 세력 이탈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보이시죠? 찍고, 넘어, 요까지 올라오고 또 빠지죠. 근데 요 폭이 얼마입니까? 1,000원에서 1,250원이니까 약 20%가 반등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1,000원을 찍고, 이렇게 반등 나왔으니까 20%도 오른 거야. 그걸 안 다음에 주가 다시 또 오히려 또 빠지겠지. 이제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 그 반등 많이 나왔네. 근데 결국 이것도 이제 저항이네, 지금. 요 앞에가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이제는 저항이 지금 작용하는 거야. 이런 거는 차트를 우리가 죽은 차트라고 해요. 이미 해먹고 나갔던, 해먹고 나간 종목 최소 4년에서 5년 동안 횡보합니다. 요번에 빠집니다. 자, 결국에 설거지 한 거예요. 이제 반등이 어때요? 여기서 요렇게
반등, 그러면 이게 이제 상격 수령형 됐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된다? 반등이 약해지니까, 이래 됩니다. 밑으로 투매가 한번 나올 거예요. 투매가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투매, 아니네 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아니네 하면서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자, 저항입니다, 지금. 자, 요 자리를 또 더 봅니다. 1000원대에서 어떻게 된 움직입니까? 밑으로 빠졌다가 들어보고, 다시 빠졌다가 들어보고, 빠졌다가 들어보고 하는데도 뚫기가 힘들죠. 얘 뚫어봤자 또다시 맞고 빠지겠죠. 자, 들지만 앞에 이게 뭐예요? 끊어먹고 나갔고, 끊어먹고 나갔고, 지금 계속 이건 끊어먹고 나갔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골을 계속 달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요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 요렇게. 지금 요렇게 움직이잖아요. 요게 요 모양이 그렇잖아요, 지금. 요렇게 움직였죠? 박스로. 요렇게 해서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 돼요. 반작용이 강해져야지만 정작용도 강한 거예요. 파동 자체가. 자, 힘이 딸리고 있는. 맞죠? 여기까지 뺐다고 올려봤자 또다시 맞고 또다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 조금 뭔가에 좀 움직임이 좀 다르니까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이 지금 시도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단기적으로도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그 기간적으로 봤을 때 2010년 11, 12, 13, 14, 15, 16, 17. 1, 2, 3, 4, 5, 6, 7, 8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시세적인 부분, 이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이 봉들이 뭐였어요? 작은 지금 박스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이렇게. 한 번, 빵 쳐주고 빠지고. 아, 이제 이런 게 이제 빵빵빵, 한 번씩 빵빵 칩니다. 하방은 어디? 1000원대. 이렇게 빠바바바바방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반작용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용도 이렇게 뽑아요. 지금 한 번 더 칠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앞에서 저항이었던 자리 이런 자리는 또다시 상당한 지금 저항권의 움직입니다. 뚫긴 어려울 것이다. 이게 반등 나오더라도 요 정도가 한계입니다. 그런 거를 차트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종목이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보면 하단에 1000원, 그 위에 이제 1160원, 그리고 맨 위에 2400원, 뭐 이런 자리, 2400원이었나? 이게 얼마였어요? 2400원 맞죠? 2400원이, 맞네. 2400원대가 상당한 저항이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뭐 2400, 2500원 별 차이 안 나니까요. 뭐 상관없어요. 이런 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